자, 돌아섰죠. 박지성. 자, 왼쪽으로 옮겨오겠죠. 김동진. 왼발로 올라갑니다. 틈 사이에 헤딩! 골! 수호였고 조재진의 헤딩! 멋진 어시스트에서 조재진의 첫골이 터집니다. 김동진의 미드필드에서 뺀 골. 네. 반대편으로 높게 크게 네. 크로스를 했거든요. 네, 이것을 상대 수비가 볼에서 시선을 놓치고 그렇습니다. 골키퍼도 수비 동작에 네. 시선이 쏠리면서 턱밑 문전으로 가동하던 조재진 선수의 스파이크 헤딩에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멍석이 깔렸어요. 잘 밀어줬죠. 보세요. 헤딩으로 넣는 김동진 조재진. 선수의 완벽한 네. 크로스를 칭찬할 수 있죠. 이 높고 큰 패스에 지금 문전 최성국 선수의 시선이 유도가 됐고 네. 중국 수비의 쓰리백에 이동했다는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주도권, 패스 성공률 또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좀 매운맛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첫층 들어갑니다. 발사로 뺐고요. 자, 더 밀어줍니까? 잡습니다. 더 밀고, 더 밀고. 자, 찬습니다. 슛! 골! 골! 박지성 선수 완전히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기가 막힌 골이죠. 선수골. 상대 수비를 찰떡 하면서 말이죠. 아, 그렇게 놀랍니까? 완전히 큰 나무를 네. 그냥 뭐 덩치 큰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잘라버리듯이 그러게요. 말이죠. 찰떡 세 번의 동작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첫 골을 뽑아내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팅하는 것 같죠. 얼음 위에 위반해서 다시 그런 운동에서 찰떡 하고 말이죠. 네, 여기서 네 번의 동작에서 반대편 포스로 땅볼로 때리는 네. 박지영 선수입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 때 마라도나가 저러잖아. 아, 박지영 선수. 일본의 네. 히라야마와 더불어서 네. 아시아 축구를 이끌 차세대 주요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한일전에서 히라야마보다 더 값진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박지영 선수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페널티 안쪽에서 저렇게 마치 안치산책길에 강아지 끌고 가도 됐어요. 이정민보다는 아무래도 또 박주영이죠. 그동안 박주영과 이종민 자. 피해줬고 자 박주영 슛! 골! 박주영! 깜짝 놀입니다. 박주영 멋진 프리킥 직접 프리킥.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힘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많은 경험을 얻는 그런 멋진 골입니다. 아 기가 막히게 감았습니다. 네. 천장을 막고 내려가는 그런 낙찰 그 골입니다. 박주영이 감은 것 반대편 코스가 잘 쳤네요. 2대2 동점. 차분하게 한 방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고기고 헤딩. 자, 슛! 골! 박태희! 아! 박태희! 멋있네요, 박태희! 아, 곽태희. 자, 이 궁합입니다. 뜨는데요, 곽태희. 두 경기에 두 골! 연속 골! 곽태희! 고기구가 헤딩으로 뒤로 내주고 곽태희가 마무리까지! 야, 30년 역사는 이래서 길군요! 아, 참 3대2! 중국 허탈하겠습니다. 네, 높이는 높이로! 그리고 고기구가 떨어지는 볼을 곽태희가 마무리 짓습니다. 곽태희 선수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원 삼성에서 왼쪽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고 오, 자 이번에 이재성이 끌었습니다. 이재성 네, 좋아요. 좋습니다.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슬패스가 들어가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정호 선수한테까지 가는 그 과정 다시 한번 보시죠. 가죠. 여기서 김승대가 밀어줬고요. 아, 잘해줬어요. 자, 여기서 골키퍼를 제쳐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승대 선수의 데뷔골, 이정호 선수의 데뷔골 제쳐가 많대네요. 네. 그것도 김승대 선수한테 볼이 들어가는 것이 역시 이재성 선수였어요. 네. 여기서 제치는 동작 정말 예술적입니다. 네.